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짜잔. 약간 평범한 메이크업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을 한 뷰티 제품으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제품들 직접 구매했는데, 정말 저렴한 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제품부터 가격이 3000원, 4000원을 잘 넘지 않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리뷰도 해봤고, 저는 오히려 국내에 있는 피카소나 필리밀리 이런 제품들보다 더 좋은 거 발견하기도 했었고 조금 아쉬운 제품들도 있었으니까 몰랑이분들 같이 오늘 메이크업 룩 보면서 꿀템들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같이 메이크업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전체 펌을 해봤어요. 원래는 항상 뿌리펌만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구름펌이라고 하는 그 펌이 제 피드에 떴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구름펌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이 뽀글뽀글함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분간 이렇게 펌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화면 보는데 내 파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 여러분, 살짝 자랑을 해봤고요. 일단 아침에는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 먼저 써줄게요. 제가 다른 패드를 쓰려고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패드예요. 너무 괜찮아요. 이게 면도 크고 에센스도 듬뿍듬뿍 들어가 있어서 아드망 쓰다가 다른 거 쓰면 약간 체감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약간 만족스럽지 않아. 굉장히 좋은 걸 쓰다가 약간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른 토너 패드는 이제 못 쓰겠어요. 오늘도 이 초록이 써주고 있고요. 원래 가을 겨울에는 파랑이 많이 써주는데 파랑이가 아직 없어가지고 일단 초록이 먼저 써지고 있어요. 피부결도 부들부들하고 모공도 쫀쫀하게 조여줘가지고 모공 넓거나 피지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광고로 보여드렸는데 그 뒤로도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확실히 쓰니까 뭔가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고 제가 예전에 저의 기억에 세라마이드는 아 굉장히 무겁고 어른들이 쓰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세라마이드가 엄청 가볍게 나와서인지 약간 우유 앰플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만질만질 부들부들 연유 앰플 같은 느낌? 만족스러워서 얘는 한 병 다 비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또 잘 쓰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리뷰 영상 올렸었잖아요. 재생크림 리뷰 그 영상에서 제가 좋다고 얘기했었던 제나벨입니다. 아침에 써도 괜찮은 재생크림이라 저는 화장하기 전에도 잘 써주고 있어요. 나는 아침 저녁 둘 다 가볍게 쓰고 싶어서 이거 훨씬 더 낫더라고요. 라로시포제랑 비교해보면 라로시포제가 엄청 더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성이나 수부지분들, 좀 가벼운 텍스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재생크림이 훨씬 더 괜찮아요. 써보면 피부 되게 부들부들해지고 이거 뭐랑 쓰면 좋냐면 그 리들샷이랑 쓰면 진짜 기똥차요. 리들샷이 약간 피부에 미세하게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에 상처를 내든다고 하나? 상처를 낸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피부에 약간 유효성분의 침투를 잘 시켜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리들샷 써주고 난 다음에 재생크림 같이 쓰잖아요. 약간 시술 받은 듯한 느낌처럼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한 게 저는 그 아쿠아필링 한 느낌도 받았어요. 예전에 아쿠아필링 해봤었는데 그런 느낌처럼 피부가 되게 반질반질해지는데 자극도 없고 그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좋아지니까 물랑이 분들 중에서 피부결이나 요즘 피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리들샷이랑 이 재생크림이랑 같이 써보세요. 저도 요즘에 피부 진짜 많이 다시 좋아졌거든요. 계속 재생크림을 저녁에 발라주니까 피부가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 루틴도 곧 같이 한번 영상으로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머스테브의 슈퍼핏 톤업 프라이머입니다. 오, 가볍지가 않네. 굉장히 톤업이 잘 되네. 뭐야 얘? 야, 씨, 너 이거 톤업 진짜 잘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계속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쓸 기회가 없었다가 오늘 약간 새로운 걸 써보고 싶은 마음에 써봤는데 오, 괜찮네? 피부 톤업 시켜주기 괜찮다. 여기만 지금 화해졌어. 우와! 굉장히 반질반질하네요. 근데 살짝은 유분감이 느껴지거든요. 엄청 가볍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텍스처감은 아니고 그래도 약간 기름기가 조금 느껴지다 보니까 얘는 저 같은 건성 피부가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성이 쓰면 약간 번들번들 거린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괜찮은 것 같네. 머스테브 슈퍼핏 토너 프라이머. 입생로랑의 오라 파운데이션 LN1 써줄게요. 여러분, 드디어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퍼프 3개를 파는데 이 퍼프 틱톡에서 많이 보이던 그 퍼프죠? 제가 요즘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것저것 구매를 많이 해봤는데 얘는 3개에 3,760원에 무료 배송이에요. 그래서 개당 1,300원 정도? 1,200원 꼴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개당 1,200원이면 다이소 가격이랑 비슷하거든요. 저는 기대 없이 구매를 해봤는데 받아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뭔가 이게 올영에 이제 라벨링 붙여서 들어간다면 개당 3,000원에 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네모난 거, 세모난 거, 동그라미가 개당 1,000원 정도면 진짜 괜찮죠. 조금은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밀착력은 괜찮네요. 이제 완전 클로즈업해서 들어와 볼게요. 스펀지가 너무 딱딱하거나 뱉어내는 느낌이면 밀착되지 않고 피부 위에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도 없고 피부에 고르게 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얘도 구매했거든요. 얘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버섯 스펀지라고 하는데 컨실러를 찍어주는 데 쓰기도 하고 눈 아래 밝혀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개당 2,000원이고요. 저는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오, 조금씩 가려지는 거 보이죠? 오, 저는 항상 브러쉬 모로 된 것만 사용을 했는데 스펀지도 괜찮네요? 아니, 오히려 얘가 더 괜찮다. 팡팡팡팡 두드려지니까 모공 커버도 괜찮고 피부에 완전 딱 달라붙는 느낌이야. 약간 더샘 컨실러 같은 그런 팟타입 컨실러랑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얘가 진짜 밀착력 짱이네.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짠. 올랑이분들 이번에는 2,500원 하는 쉐이딩을 가지고 와봤어요. 요즘 한국에서 판매하는 애들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약간의 노란기가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얘는 조금 짙은 쉐이딩 컬러. 그래도 하이라이트 컬러랑 글리터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요. 짙은 거랑 옅은 거랑 살짝 섞어보고 가루날림 있네. 아, 역시 약간 가루날림이 있어. 이렇게 쉐이딩은 잘 될까? 쉐이딩이 생각보다 너무 진하네. 어이구, 요즘 나오는 제품들 쓰다가 얘 쓰니까 생각보다 엄청 노랗네요. 노랗고 톤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얘는 좀 조심히 써야 되겠다. 핏기가 살짝 도는 컬러만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진해. 이 약간 옛날 2000년대 초중반 화장품 컬러 느낌이에요. 너무 강해. 그쵸? 이거 약간 분장 같지 않아요? 일단 그래도 오늘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해보고 아, 오히려 브로우 컬러로 쓰기에 괜찮네요. 그래, 2,000원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눈 아래 음영도 살짝 줘볼게요. 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오늘 쓰고 다신 안 쓸 것 같은 이 느낌. 야, 이거는 뭐 뮤지컬 해도 되겠어, 지금? 당장 무대 올라가야 되겠어? 야, 난리 나는구만. 제가 섀도우 팔레트는 아직 배송이 오는 중이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 써볼게요. 얘는 웨메의 런던 브라운 블러링. 여러분, 제가 지금 거울 진짜 큰 거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눈 수술을 두 번째 받았거든요. 그 쌍꺼풀 수술은 아니고 라섹을 다시 했어요. 10년 전에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화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마다 내 얼굴이 안 보이고 초점이 맨날 나가 있고 이게 눈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안경을 쓰고 다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렌즈 삽입술을 하려고 갔는데 제가 각막이 엄청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한 번 더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깎아서 라섹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라섹하고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아직 시력이 다 안 돌아와서 이 눈앞에 있는 화면이 잘 보이진 않아요. 저는 스마일 라식 할 때는 진짜 안 아팠거든요. 그냥 약간 시린 정도? 그 라섹은 너무 아파. 저는 진짜 눈알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픈 거 싫으신 분들은 스마일 라식을 추천하고 그래도 부작용 없는 거 찾는다고 한다면 라섹이 그나마 난 것 같기는 해요. 얘를 써볼 거예요. 얘는 레이지 아이 메이크업 하이라이터라고 해가지고 글리터거든요. 3,927원에 구매를 했고요. 양쪽 듀얼로 되어 있는 크레용 타입인데 제가 이걸 미리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엄청 부드럽게 고르게 발리는 거예요. 진짜 부드러운 거 보이시죠? 크리미한 느낌이 살짝 들지만 글리터감이 엄청 잘 보이진 않네요. 사진에서의 글리터감은 진짜 잘 보였는데 그런 느낌은 조금 부족한 것 같기는 해요. 이걸 글리터 크레용으로 쓰면 안 되고 그냥 아이 메이크업용으로 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살살살살 블렌딩도 시켜줄 수 있어요. 속눈썹도 구매를 했는데 개당 5,000원 정도? 가장 자연스러운 제품으로 오늘 써볼게요. 얘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가닥인 줄 알았더니 통이었네? 괜찮나? 이게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괜찮은 건가? 몰라요. 근데 이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약간 옛날 느낌 나지 않아요? 그쵸? 옛날 느낌으로 앞에는 짧고 뒤에는 긴 느낌이긴 하거든요. 얘가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얘 써볼게요. 와, 여러분 제가 시도를 몇 번 해봤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다 찢어져요. 이 끈끈이 끈적이가 도저히 눈에 붙일 수가 없어, 앞뒤 거는. 이거 어떡해? 못하겠네, 이거. 못 쓰겠네. 여러분 속눈썹 완전 망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톡톡 하러 써줄게요. 제가 평소에 쓰는 톡톡카라로 그냥 붙여줬고요. 다음엔 이것도 구매했는데 얘는 더블팁 아래 속눈썹 펜슬이에요. 속눈썹을 그려주는 친구고 하나만 써주면 이렇게 아이라이너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 아이라이너처럼 쓸 수도 있고 이거 브로우 그리는 역할로도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언더 속눈썹 티 안 나게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언더 마스카라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언더에 속눈썹이 진짜 없다 보니까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최대한 떡 찌는 느낌이라도 내주고 얘도 톡톡카라인데 언더 블랙이에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언더 마스카라 한 곳에다가 연결시켜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그려줄게요. 오, 생각보다 괜찮아. 굴곡을 완전히 맞춰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에 한 가닥씩 그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은 조금 있지만 가격 대비 일단 나쁘진 않다. 블러셔는 렛미스테이 써주고요. 지금 쓰는 거는 플린의 리썸 베이지인데 제가 오버립 연출할 때 잘 쓰거든요. 안쪽에는 원브라운 3CE의 립클레이거든요. 제형감이 엄청 포슬포슬한데 각질이 있으신 분들은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벌써 각질이 살짝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같이 섞어가지고 메이크업 해봤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나도 고맙고요. 저는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쇼핑 왕창 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